오늘은 신천 농다리 왔습니다. 이곳은 농다리 전시관인데요. 농다리 전시관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표현해놨습니다. 농다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곳은 다리 쌓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농다리 유래기라고요. 초롱길 청아 막내도입니다. 모형 하나 지금 딱 만들어 놨네요. 박수입니다. 또 굴다리를 거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막 고속도로입니다. 진천 농교 농다리는 지방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우, 포커스가 아주 시원하게 됩니다. 농다리는 산을 감질해 붉은 돌을 쌓아서 만들어진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라고 합니다. 유속도 제법 빠르고 돌만 쌓아서 만드는데도 다른 돌다리같이 모양이 정말 좀 다르고요. 석계등을 발지 않았고 그대로 쌓았는데도 견고하고 장마가 져도 유실됨이 없이 원형을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발이 많이 달린 진해의 모습 같기도 하네요. 상당히 물도 요새 상당히 세네요. 최근까지 유실로 인해 24칸만 남았던 다리가 보증을 통해 가지고요 28칸으로 복원된 것도 지역 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저 진천 농다리 전망대에서 본 농다리인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장수 및 알 발자국인데요. 처입은 그 나무 대풀길이 잘 놓여져 있습니다. 영곡의 성황당이네요. 초평지어서지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나무데크가 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더운 날씨인데요. 이것은 아주 좀 시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오셨네요. 산딸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익었습니다. 산딸기 좀 다 드셔보셨어요? 여름 때 많이 따먹었죠. 어디에 좋아요? 아, 저 멀리 하늘다리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원하겠습니다. 진짜 한달이 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줄 알았더니 강해가 있네요. 우와, 무서워. 우와. 하늘다리 오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늘다리라고 딱 써져 있네. 어린 학생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하늘다리 오신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분 만땅입니다. 만세도 부르고 오시네. 진짜 시원하다.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이 계단이 뭐예요 지금? 계단 이 정도는 돼 줘야 계단이지. 좋아요. 이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 줘야 뭐 계단 올라간 것 같지. 이제 트리킹이 아니라 이거 등산입니다. 등산. 아주 멋지네요 진짜. 진짜로 발만 들었다 놨다 정상 바로 갑니다. 근데 여기 뒤에서 막 가라고 밀어주는데 바람이 좀 멋져요. 상당히 조금 가파르네요. 첫 코스가 좀 경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힘 효과 올라오기가 숨 넘어가겠네. 하늘다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기 손 사기꾼들 메스 같고요. 어떻습니까 진천 오신 사람? 집사람 고생이라는데 여기 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고 엄청 좋습니다. 분위기 하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청명하고
네, 저 하산길입니다. 농암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농암정이 0.5km 남았습니다. 미끄럼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아, 멋진 농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멋진 정자가 있다니요. 아하, 저평.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요.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농다리가 다시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발 많은, 많이 달린 지네같이 탁 보입니다. 와, 우리 인공폭포가. 와,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건너고 계시는데요. 이쪽 징검다리 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용의의 기운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 정말 정말 아주 좋은 우리 농다리 꼭 한 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